전북 김제에 이어 인접 지역인 고창에서도 돼지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전라남도가 긴장의 끈을 더욱 쬐고 있습니다. 1934년 구제역 관측 이후 청정 지역을 유지해온 명성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. 최진수 기자입니다. 영광, 장성 등 전라북도와 인접한 전남도 내 4개 시군의 거점 소독 시설이 22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. 전라남도는 담양, 함평, 해남, 영광 지역 13개 농가가 올해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와 차량 이동 등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집중 관찰하고 있습니다. 특히 고창에서 지난 11일 초라한 돼지 85마리가 담양의 도축장에서 도축된 뒤 시중에 팔린 것으로 확인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도내에서는 지난달 14일부터 한우 고급육 1.8톤가량을 처음으로 홍콩으로 수출한 시점이어서 구제역 발생을 더욱 경계하고 있습니다. 더구나 도내 돼지의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54.1%로 전국 평균 64.2%보다 10%포인트 이상 낮아 발병하면 소 등 다른 가축까지 피해가 우려됩니다. 구제역은 소, 돼지, 염소 등 발굽이 짝수인 우제류 가축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뒤 치사율이 최고 55%에 이르는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 전염병입니다. 잠복기는 최대 2년, 보통 3주 정도에서 최소 2달 말까지는 방역당국이 긴장을 늦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.